안녕하세요. 마루네입니다. 오늘은 국민 먹거리 참치캔을 파헤치러 왔습니다. 등푸른 생선인 참치는 저지방 고단백으로 DHA와 오메가3가 풍부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생선,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성장기 어린이들. 또한 바다의 쇠고기라 불리며 단백질 함량이 다른 육류보다 월등하고 DHA 함량이 고등어나 연어보다 훨씬 높아 브레인푸드라고도 불리죠. 그렇다면 집밥에 목숨 걸고 식재료에 아주 관심이 많은 마루 엄마가 의문이 드는 몇 가지. 참치는 수은 오염도가 높다던데 참치캔에서 환경 호르몬이 용출된다던데 참치캔에 들어있는 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어떤 참치캔을 사야 할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성심성의껏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믿고 먹을 수 있는 참치를 찾았습니다. 또한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초간단 집밥 레시피도 알려드려요. 감칠맛 때문에 한국 참치도 많이 드시죠? 영상 마지막에 한국 참치 비교 영상도 있답니다. 자, 코스코 참치캔부터 볼까요? 첫 번째 후보, Chunk Light Tuna. 일단 수은 중독이 낮은 작은 크기의 라이트 참치로 만들었네요. 그럼 성분표를 볼까요? 물과 야채 육수, 그리고 소금, 바다 소금은 아니네요. 한국 참치에 길들여진 우리 입맛엔 물이 들어간 참치를 안 좋아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야채 육수는 유기농이란 말이 없으니 몸에 안 좋은 유전자 변형 GMO 야채 육수겠죠? 자, 두 번째 후보, 코스코 자체 브랜드인 Kirkland Albacore. 전 사실 이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성분표 볼게요. 일단 크기가 큰 알바코어 참치는 먹이사슬 위쪽이어서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몸에 수은 축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 몸에 고스란히 스며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짜네요. 소금 함량이 첫 번째 브랜드의 두 배나 돼요. 성분은 물, 소금, 그리고 인산나트륨. 인산나트륨은 생선을 탱탱하고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쓰는 화학재료, non-out. 세 번째 후보는 알바코어 와일드 튜나. 커클랜드 브랜드와 같은 큰 참치종인 알바코어이고요. 이건 성분이 단 두 가지, 알바코어 튜나와 sea salt, 물도 오일도 첨가하지 않았네요. 또한 대량 어획을 하지 않고 Pull and Line Fishing을 하여서 바다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는다네요. 하지만 큰 참치종 알바코어라 수은 양이 걱정되네요. 오늘의 마지막 후보, Safe Catch Wild Yellowfin Tuna. 이것 또한 재료는 단 두 가지, 황다랑어와 바다 소금만 있네요. 소금 함량도 11%로 많이 짜지 않아요. 이런 참치 처음 봤어요. 참치 한 마리 한 마리씩 모두 수은 농도 테스트를 하여 합격한 참치라네요. 버킨백보다 귀한 명품 참치가 8봉지에 9불49. 자, 그럼 마루네의 참치 선택을 짐작하셨겠죠? 바로 세이프 캐치 튜나, 수은 걱정 NO, 다른 첨가물 NO, 레트로 파우치라 환경 호르몬 NO. 참치계의 에르메스 집에 잘 모셔왔네요. 1인분당 칼로리도 낮고 팻이 거의 없어요. 정말 대단한 저지방 고단백.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의 반을 책임져주네요. 깐깐하게 수은 테스트를 하고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슬로우 쿡 방법을 쓰는 유일한 브랜드여서 아이와 임산부에게도 안전하다고 하네요. 8개의 파우치. 자,
그럼 지금부터 죽은 입맛도 살아 돌아오는 집밥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메뉴는 참치 쌈장. 제발 이 메뉴 안 먹어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믿고 먹는 백종원 레시피. 필요한 재료들도 너무 심플해요. 위에 보시면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액상은 참치를 익힐 때 나온 내추럴 오일이니 버리지 말 것. 좋은 오일들이 참치에 잘 스며들도록 오픈하기 전에 참치를 으깨줬어요. 오늘 열일 해주실 뚝배기 등장. 몸에 좋은 아보카도 오일 두르고 파 넣고 달달 볶아줘요. 양파 넣고 또 볶아주고요. 된장 2큰술, 고추장 2큰술. 이 순창 제주보리 맛있어서 저는 추천해요. 물 반컵, 고춧가루 1큰술, 간마늘 1큰술, 후추 톡톡, 설탕 반큰술. 드디어 단백질 최고봉 주인공님 입장. 저는 두 봉지 넣어줬어요. 참치 쌈장의 하이라이트는 할라피뇨. 요걸 꼭 넣어야 칼칼하니 맛있답니다. 한 뚝배기 하실래요? 여보, 막걸리는 없나요? 찐 양배추와 같이 드셔야 해요. 꼭 드셔보세요. 밥 한 숟갈 올리고 참치 쌈장 올려서 먹으면 GMT! 편집한 후 이 야밤에 침이 꼴깍. 이건 꼭 드세요. 샌드위치를 만들 거라 질퍽해지면 안 되니 이번에는 참치유를 빼줄게요. 잘게 부서주고 저희 집 인기 제품 아보카도 마요네즈와 피클도 같이 넣어요. 모든 재료 다 때려놓고 마요네즈 2스푼에 레몬즙 쭈르륵. 끝! 식빵에 코팅시켜줄 스프레드 만들게요. 버터 잘라서 냉동 보관하면 오래 쓰고 편해요. 얼린 버터 전자레인지에 1분 돌려 녹여주고 허니랑 머스타드 넣으면 끝! 와, 이것도 꼭 드셔보세요. 파우치 2개 사용하고 참치유를 빼줬어요. 파 송송 많이, 계란 2개 탁탁, 양파 1개, 할라피뇨 1개, 간 마늘 1큰술, 후추 솔솔. 부침가루는 4에서 5큰술. 부침가루를 넣어야 함박스테이크 뒤집기도 편하고 모양이 잘 잡히더라고요. 기름 두른 팬에 반죽을 손으로 납작하게 모양 내서 꾹 눌러주면 돼요. 물이 왜 이렇게 많지? 하지만 금방 쫄아서 없어지더라고요. 계란 후라이 어디다 쓰는지 아시죠?
조리 시간 20분도 채 안 되는데 영양소와 맛을 다 갖춘 메뉴. 세이프 캐치 튜나는 사시미로 먹어도 될 정도의 최고급 튜나만 쓴다네요. 저만 맛있어 하는 게 아니었네요. 아마존 리뷰도 최고. 하지만 코스코가 가장 저렴하니 코스코에서 사세요. 고기 함박스테이크에도 절대 뒤지지 않을 고급진 맛이 나요. 오늘 한 끼로 참치 함박스테이크 어떠세요? 집 근처 한국마트. 가장 많이 사는 참치부터 볼까요? GMO 재료에 화학적 추출 방식을 쓰는 카놀라 오일 그리고 야채 육수. 이 참치도 마찬가지. 화학적 추출 방식의 GMO 해바라기 씨유와 야채 육수. 안타깝게도 고추 참치 양념에는 화학 성분들이 잔뜩. 이건 심장에 좋은 올리브 오일이 들어있네요. 근데 가격이 한 개당 3불 49. 한국도 이 올리브 참치 한 캔을 4,000원 정도 하나요? 요즘 한국에도 에너지 소비도 줄이며 몸에도 좀 더 나은 파우치형 튜나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파우치형이면서 첨가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고 순수 참치와 씨솔트만 들어있는 제품이 과연 있는지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한국 가면 마트에 먼저 가보고 싶어요. 만약 그런 참치가 없다면 참치캔을 열면 바로 다른 용기로 옮겨주시고 체에 받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몸에 안 좋은 오일들이 많이 걸러진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풀거나 찌그러진 캔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세균 침범 가능성이 높다네요. 건강하고 맛도 좋은 참치를 찾게 되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한 음식 재료와 맛도 좋고 간단한 레시피를 선보이는 마르네가 되겠습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만큼 운동도 중요하니 운동 꼭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되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